안서가 아십니까? 친구입니다. 오늘은 개스만의 동산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읽어볼게요. 식사를 마친 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크게 소리쳤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식사를 마친 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크게 소리쳤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거라고 믿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 없게 될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너무 지쳐서 곧 잠이 들고 말았지요. 예수님은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제자는 너무 지쳐서 곧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싫어하는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더라는 것도 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등과 횃불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성난 무리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 무리 중에 함께 있던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췄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야 할 사람이란 걸 알려주는 신호였어요. 갑자기 한 무리에 사람들이 등과 횃불에 나타나고 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종교 지자들이 왔어요. 그 무리는 중에 함께 있던 유다가 예수님께 나아가 입을 맞추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야 한 사람을 걸려주는 신호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을 붙잡아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을 도와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3번.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바로 너희들을 찾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자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붙잡자 종교 지도자를 데려왔어요. 이를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서 도망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만은 그 뒤를 따라갔지요. 그리고 뒤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나요? 성경보다도 찾습니다. 놀란 베드로는 그만. 아니요라고 소리쳤어요. 읽어줘야죠. 이를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서 도망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만은 그 뒤를 따라갔지요. 그리고 뒤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나요? 놀란 베드로는 아니요라고 소리쳤어요. 이 부분, 예수님은 제자들은 놀라서 도망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의 뒤를 따라갔지요. 그리고 뒤뜰에서 무슨 일이 난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놀란 베드로는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또 다른 두 명의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이 틀렸어.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크게 소리내어 울었어요. 또 다른 두 명의 사람이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은 틀렸소.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으로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세 번째로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우는 소리가 들어왔어요.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소리내어 울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들린 답변이에요. 시작하기 처음부터. 다음에
다음에? 이걸로? 언니는 성경책에 이거 봤는데 어땠어요? 치스네요. 개마. 다음에 또 봐요. 안녕. Getsemane 동산에서.